연예인들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합니다. 김건희 씨의 윤리의식과 염치는 그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6개월간 자숙으로 충분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 대통령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차장들을 교체하고 나니 자신 만만해지신 것입니까? 김건희 씨가 있을 곳은 해외 정상 배우자와 마주 앉는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작정입니까? 내 이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나쁜 나라가 됐습니다. 수출이 잘 안 되니 기업이 적자 늪에서 헤맵니다. 국민의 통장 잔액은 나날이 줄어갑니다. 모두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가 펑크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부채 돌려막기를 해야 할 겁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87조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쓸 돈이 부족하자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막은 셈입니다. 가계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가계빚은 188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 34개국 중에서 1위입니다. 정부부터 기업, 개인까지 온통 빚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풍차의 나라라도 됩니까? 우리의 경제적 능력은 현 정권 집권 2년 만에 한심한 수준이 됐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미국, 일본보다 낮은 1.4%였습니다. 작년 한국 무역 수지는 세계 172위였습니다. 앞서 상반기 200위에서 나아진 게 겨우 그 정도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세계 5위에서 18위를 올랐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관계를 기대해 달라고 말합니다. 덕담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으로 포장했습니다만은 한가해 보입니다. 지금 집에 불이 나서 대들보와 석가래에 불이 붙었고 외양간 어미소는 도망을 갔고 송아지는 다쳤습니다. 식구 모두 불 끄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빚쟁이 가장은 친구 사귀겠다고 소주잔 부딪히러 가는 꼴입니다. 한동안 숨어 지내시던 배우자 김건희 씨도 동행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합니다. 김건희 씨의 윤리의식과 염치는 그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6개월간 자숙으로 충분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 대통령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차장들을 교체하고 나니 자신 만만해지신 것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등 공식 수행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실크로드로 가는 비행기 안이 아니라 비상경제대책회의장입니다. 김건희 씨가 있을 곳은 해외 정상 배우자와 마주 앉는 화려한 사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작정입니까? 지난 총선 때 그렇게 아프게 심판받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까? 한심합니다. 이제 국회가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전 상임위, 민생과 경제 관련 상임위를 열고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 홍은합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세상이 왔다. 그거 참 이상하다. 2016년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자 박지원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그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을 만든 정당은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입니다. 여당이 회개한 보이콧을 하든 말든 국회는 민심에 따라 출발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당이 선언한 회개한 보이콧은 국회 운영에 작은 돌뿌리조차 되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세비 반납입니다. 세비를 반납하십시오.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포르투갈, 폴란드는 국회 불출석 일수만큼 세비를 삭감합니다. 지난 5일 국회 첫 소집 불참부터 향후 상임위 불참까지 회의 불참 일수만큼 세비를 반납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블러핑으로 포항 유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장 배분안에 더해서 산자위원장도 야당이 맡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생겼습니다. 산자위원장 야당 선임을 제안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8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규탄합니다. 오물풍선 살포는 북한에 대한 혐오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현북 이데올리가 강해지면 평화 세력은 위축됩니다. 현북은 이명박 정권 시절 광범위하게 퍼졌고 남북관계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험악해졌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만 오물풍선의 직접적 원인이 대북 전단 살포라는 점에서 통일부의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손 놓고 있는 것은 통일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통일부의 직무유기가 유기로 인해서 그로 인한 도미노가 결국 대북 확성기까지 갔습니다. 지난 2015년에 조준 사격 사건처럼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천공의 2025년 통일 예언 때문입니까? 천공이 통일 대통령을 만들어준다고 합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재래식 무기로는 하루 6만 명, 핵전쟁이 일어나면 21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윤 정권이 켠 확성기는 공습 사이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 모두 무력 충돌을 일으킬 모든 행동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혁신당 여성위원장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이탈 이후 넉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4개 소속 병원이 휴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면 후진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해온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과 최일선에서 전 국민의 건강을 돌봐온 동네의원 의사들마저 진료를 멈춘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도 크게 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께 고합니다. 지금은 진료 현장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가운데 환자 곁을 지켰던 노고가 앞으로 휴진으로 빛을 바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네의원, 의사 선생님들께 고합니다. 선생님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아닙니다. 불통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선택한다면 국민에게 외면받을 뿐 윤 정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선생님들께 고합니다. 하루속히 병원으로 돌아오십시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힘과 권위를 갖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은 언제나 의사의 기득권보다 앞섭니다. 지금 환자를 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는 더 큰 책임자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이 현실화되자 총리는 필수 의료의 건보재정 10조를 투입하겠다 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아니어도 당연히 투입해야 할 일을 선의를 베풀듯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책 당사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이제라도 정책 추진의 한가운데 국민이 있게 하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권력이라면 내려놓아야 마땅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극을 향해 치닫는 의정 갈등의 해결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그 누구도 아닌 지난 총선에서 성난 민심을 보여주신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민의를 받아 탄생한 22대 국회만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국회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주십시오. 의료개혁은 의사의 것도 정부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증원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 허리를 휘게 만드는 간병비 해결, 지역주민이 갈 수 있는 공공병원 확충,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 아플 때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추구하는 조국혁신당은 의사도 정부도 아닌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의료혁신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 정권의 자원외교 2탄, 명일만 석유 관련 대통령의 2차 국정브리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홍보위원장 국회의원 이혜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온 국민은 갑자기 석유 탐사에 대한 지질학적 공부를 생중계로 했습니다. 액트지오라는 낯선 회사에 아브레우 박사라는 낯선 사람이 1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통해 20% 확률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설명했고, 정작 우리가 듣고 싶었던 경제성과 직결된 매장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은 또 하나의 갈라치기의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석유 매장 확률이 20% 정도면 높은 확률이니 시추해도 된다라는 의견과 조사업체 선정 과정부터 의혹이 많으니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주말 동안 속보,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뒤덮었습니다. 심지어 20%이니 5군데 시추하면 100%라는 황당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를 파면 120%의 성공 확률인가요? 온갖 의혹과 온갖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대체 이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떤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4분 동안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시추를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석유가 생산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치 주식 리딩방, 초대 스팸메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4분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석유 탐사 관련 과학자들은 갑자기 끌려 나와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하며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융자 비율 상향, 공기업 유전 개발 출자금 상향 등의 내용을 갑자기 발표해버렸습니다. 이는 수십조 원의 나랏돈을 탕진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판박이입니다. 당시 자원 외교에 31조 원을 투입했고 13조 원 이상의 혈세 낭비가 있었으며 비리투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MB 정권의 자원 외교가 어른거립니다. 지난 주말 동안 드러난 의혹은 그래서 더욱 명백히 규명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직무유기를 한 산자부와 석유공사입니다.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이달 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임기 종료 후 자리 보전 목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돕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석유공사 사장이 책임 회피성 내부 공지를 돌렸다 하니 더더욱 그 의혹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해야 할 적기입니다. 온갖 의혹이 튀어나오고 있는 지금 가장 먼저 이 혼란과 의혹을 만들어낸 대통령이 답을 하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정 브리핑 내용이 만들어졌는지, 혹시 산자부 고위 인사들과 석유공사 경영진, 정권과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4년 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액트지오사 선정 절차상의 의혹은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만약 대국민 사기국으로 판명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슬기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일이 MB 정권의 자원 외교 전철을 밟기 전에 4분간 이어졌던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자신이 질 것이라고 천명해 무식하고 무능한 데다 사악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